주말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는 우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이 금방이라도 많은 비를 뿌릴 것처럼 잔뜩 흐린데요. 충청과 남부는 이미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아침부터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30에서 70, 남해안과 경북 남부,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많은 곳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전주 21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로 인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모레 아침 서울 9도, 춘천 7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 낮에도 서울 18도, 강릉 17도, 대구 19도에 머무는 등 수은주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 중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아지겠는데요. 이 지역으로는 내일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해상과 서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아침 기온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